CJ님, 뭐 하고 계십니까? 가시오가 피를 옮겨 심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번 심으면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아, 평생 먹을 준비를 또 하려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오늘은 저 밭 근처에다 이렇게 좀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가시오가 피가 약효도 있고 좋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큰 게 네. 이렇게 얘네를 덮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얘한테 가려가지고 햇빛을 충분히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얘가 못 크는 것 같아. 어차피 이렇게 못 클 바에는 다른 데다 이렇게 옮겨 심어줘가지고 포기 나누기를 하려고 그러거든, 오늘. 포기 나누기를 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가시오가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에도 망초대가 많이 자랐네. 그렇네. 민들레, 망초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요렇게 갈아서 먹으면 이게 약이 된다는 건데. 쓴바귀. 아이고. 설명하고 휙 버려. 너무 흔해가지고. 여기는 자풀처럼 많어. 아, 그렇게 파주고. 코크랭이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그냥 푹 푸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 장비가 없으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고고학자 된 느낌으로. 그렇지.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많이 상하지 않게 최대한. 뿌리 안 다치게 하려고 손으로 파고 있어. 이야, 드디어 심봤다. 우와. 이야. 우와, 대박. 너도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게 한 뿌리네, 그냥 한 뿌리. 와. 원래는 얇은 뿌리들이 이렇게 뻗어 있어서 뿌리 나누기 할 때 요거에 대한 뿌리 이렇게 나눠주고 이거에 대한 뿌리 나눠주고 요거에 대한 뿌리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뿌리 나누기를 해가지고 심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뿌리 나누기를 할 수 있지가 않아. 그냥 한 덩어리네. 어, 그냥 한 덩어리가 돼 있어. 아, 그렇게 해가지고 심는 거야? 응, 짧게 해가지고. 개미불이야. 이 안에 개미불. 우와! 이런. 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개미가 많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쩐지 나무가 안 크는 거야. 에이그, 에이그. 개미들이 하도 여기서 집을 짓고 사니까 애들이 다 맛이 갔구만. 아이고. 하도 나무가 안 커가지고 왜 안 크지 왜 안 크지 하고 오늘 옮겨 심어보자 하고서 이제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미들이 거기다 집을 만들어서 아주 자기네들 아지트를 만들어놨네. 아, 두릅같이 그냥 심어버리는구나.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몰라, 해보자. 몰라. 맞아, 해봐. 줄기를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으면 그렇지.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것만 잘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뿌리가 있으니까 저번에 두릅 하듯이 한번 해보려고. 그치. 저번에 두릅 한 거는 되게 잘 됐어. 이렇게 여기다가 뿌리 삽목을 하겠습니다. 참 그러고 네. 저번에 뿌리 삽목한 거 네. 두릅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 나오고 있죠? 아이고. 예,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예, 이렇게. 진짜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요 정도까지 이제 얘네 이제 싹 이렇게 올라오면. 네. 밭에다가 옮겨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 뿌려줍시다. 오가피를 심어보세. 뿌리 영양제입니다. 뿌리 영양제. 뿌리 영양제 밝은 제입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꼬들꼬들 말려졌는데 네. 이걸 여기다 좀 이렇게 담그겠습니다. 조금만. 요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심고 나서 이 밝은 제를 뿌려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뭐 올해는 안 가담궈놔도 돼요. 뿌리 채취한 지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얘네들이 이제 물이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심어봅시다. 통통하다 뿌리가. 더덕인 줄 알겠어. 그치? 어.
얘네 이제 밭에다가 심을 건데요. 네. 밝은 재를 우선 좀 묻혀놓고 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뿌리를 그렇게. 삽자루 하나? 삽자루 하나. 솔직히 이게 두릅 꽉이는 한데, 네. 두릅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진 난 모르겠어. 어이구.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해봅시다. 뿌리가 이제 몇 개 있으니까. 맞아요. 좋아 좋아. 그래도 이쁘지. 네. 자, 마지막 나무입니다. 마지막 나무. 영양제인데 아, 아까 그 약품? 그렇지. 그렇지. 말무라. 이렇게 주는 이유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이제 안 생겨요. 공기층도 안 생기고 네. 또 뿌리 영양제니까 또 좋고. 아, 공기층이. 기다려 보면 얘가 이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옮겨 심은 겁니다. 아, 이거 두루. 얘를 이제 짧게 잘라줬는데 뿌리가 완전히 이제 뻗은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이 남겨놓은 대보다도 많이 달렸어요. 여기 꼭 따도 되겠습니다. 어, 이건 따먹어도 되겠다. 크, 맛있겠다, 맛있겠다. 녀석아. 땄습니다. 여기도.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